티벳 불상. 1930년대 만주 벌판에 흩어져 조국 해방을 위해 항일 투쟁하는 투사들의 명단이 감춰진 이 불상이 행방불명됐다. 이 불상을 특수화학 처리하면 불상 전신에 새겨진 문자가 나타나 보이게 돼 있는 것이다. 솜씨가 좋군. 그 총을 쏴서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는 겁쟁이구만. 서두르지 마라. 외놈들은 없으니까. 연극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연극? 글쎄, 하지만 난 배우가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연극은 단막으로 끝내는 게 좋아. 외놈들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너한테 나를 뺏길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은 외놈들이 연극으로... 넌 고용된 배우지? 천만에, 생각이 비약하는구만. 이거 끊어. 네, 이거 순설 모르는군. 아직 흥정을 안 했잖아. 그렇구나. 자, 그럼 슬슬 흥정해볼까? 서두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바퀴가 시원찮단 말이야. 응? 새 사슬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 연극이 단막으로 끝나기 어렵겠는데?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부처님 같은데? 부처님? 티벳 불상 말이야. 역시 그렇군. 어디? 날 잘 모르는 놈이군. 너는 누구냐? 내 이름 철수. 청부업자 철수. 너였구나. 알고 있다면은 내가 신인은 악이라는 것도 알겠지? 그래서? 배신하지 않겠다면은 나 이걸 끊어주지. 배신이란 어떤 경우지? 티벳 불상을 찾는데 동행하잔 말이야. 난 너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필요는 이쪽이야. 그렇다면 흥정은 이쪽이 유리하군. 하지만 난 너를 구해준 은인이니까 빚을 갚아야지. 그건 그렇고, 그 담배 좀 피우자.
미안하다. 이건 악인의 상식이야. 신이 있는 악인? 개나발통이다, 인마인. 자, 들지. 내 추측대로 맞아떨어진다면 이 일은 만만치 않게 되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일부러 빼앗길 만큼 대담한 계획이 있을까요? 그 죄수를 아무리 매섭게 다룬다고 해도 불상의 행방을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외놈들은 잘 알고 있거든. 그럼 일단 빼앗긴 척 놔주고는 그 뒤를 감시하겠군요. 외놈들 밀정들이 접근해 오겠지. 선생님의 추측이란 바로 그건가요? 맞았어. 응? 아니, 저자가 선생님의 추측대로 돼가나 봐요. 저자가 악명 높은 압제비예요. 그럼 허달걸? 네. 오호. 맞았어요. 나도 이제 명인이 다 됐군.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들 양지 집에 꼭 매줘야 돼. 야, 나 음악이 좀 줘. 어서 오시오. 어서. 아, 좋다. 아, 좋다. 한 잔 따라. 잘 기다리는 손님이군. 실례했어. 좀 따라주면 어때, 여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할빙? 님 벙어린가? 오! 댄스! 인제 알아보시는군요. 나는 원래 여자에게 무관심해서. 스파이 하는 게 더 재밌겠죠? 쭉 찢어진 입으로는 험담하지 마. 술 장사 잘 돼? 네. 뭐야? 좀 봐주쇼. 여긴 나무 바퀴만 고친다. 어, 그렇군. 그럼 이거나 끊어주쇼. 죄수의 사슬을 끊어주고 맞아 죽고 싶진 않소이다.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좋아. 놈들이 날 계획적으로 놓친 연극이었으니까. 죄수인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관동군 특무기관이 허수업이었던가? 응? 저 헛간의 연장이 있겠군. 그런 거 끊어본 일 없어. 난 긴 말을 싫어해. 끊어주시오. 에? 무슨 짐승을 사냥하러 나오셨죠? 도망친 호랑이. 그 호랑이 사냥하려는 게 아니야. 호랑이 구호를 찾아내려는 거지. 호랑이 새끼를 잡나요? 호랑이가 아니야, 부처님이지. 부처님이요? 왜 자꾸 물어? 묻지 않는 말을 하시던데요. 그런 여우같이. 저 말에 날 태울 수 없어요? 응. 마차로 가는 것보다 빠르겠어요. 좋지. 담요로 우리 집에서 술을 낼게요. 역시 좋아. 가자. 어? 결국 빵꾸가 났구만.
내 그럴 줄 알고 모시러 왔지. 염려 안 해줘도 돼. 난 말이 준비돼 있으니까. 할빈으로 가시는 거죠? 어서 타십시오. 아가씨를 잘 모시겠습니다. 말도적 놈은 교수형이야. 자동차고 바꾸자고. 어? 바꾸자고? 이거 빵꾸 아니야 이거. 이거 굴러갈 수 없잖아. 세 바퀴로 굴러가는 차야. 자자 어서 타십시오. 아 아가씨 그 마차보다는 말짱등이 나을게요. 움직이지 마. 안 내리면 쏜다. 바꾸기 싫으면 그만이지. 딱총은 왜 뽑아? 내려. 내려! 죽지전 입으로 잔소리만. 거지 같은 자식. 새끼 입이 왜 이렇게 뚫어. 자, 출발합시다. 내려! 이봐, 오늘은 그 아가씨 집에서 술 한판 마시고 불사온 내일부터 찾기로 하지 그래. 어? 아가씨 의견 어때? 쟨 누구야? 난 몰라. 나 내 이름은 달건, 허달건. 오, 밀정 허달건. 외놈의 쇠파뚜군. 난 아직 네 발로 걸어본 일이 없어. 내 말대로 근사한 극본인데? 제 1막 2장에는 외놈의 밀정까지 등장이군 그래. 자, 막을 올려볼까? 아니야! 아니야! 자, 역시 신사가 못돼. 너희들하고 관배할 이유가 없잖아. 노름판이라면 모르지만 말이야. 대단히 까다로운 성질을 가진 놈이군. 어어. 말 조심해. 겁주지 마라. 난 외놈들보다 조선놈을 더 미워한다. 너 같은 놈 때문이야. 감상적인 말씀인데. 넌 언젠가 꼭 내 손에 죽어. 반대의 경우도 있지. 절대로 없어. 그럴까? 나도 널 죽이고 싶도록 미워. 너희들은 애국자가 아니지 않아. 어차피 서로 죽여야 할 놈들이니까. 집에 불쌍하게 자비로운 미소를 보는 순간 너희들은 서로 때려 죽일 놈이니까. 그때는 어디 있겠니? 군대나 하고 있지. 외놈들한테 연락을 해놓고 말이지.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어. 외놈들은 항상 날 감시하고 있으니까. 난 그놈들의 등대뿌리거든. 골치 아프군. 간단하게 생각을 해. 외놈들이 나를 잡은 것도 네가 나를 구출하는 것을 눈감아 준 것도 다 미리 짜놓은 극본이야. 왜 그리 복잡한 극본을 썼지? 첫째, 너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즉, 누구로부터 청부를 받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으니까. 맞았어. 둘째, 너와 나의 손을 빌어 불상을 찾기 위해서. 그럴듯해. 셋째는 이 자를 우리들에게 침투시켜서 우리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신호등으로 이용하려는 게야. 머리가 좋아. 그런 엄청난 비밀을 이 자는 왜 우리들에게 폭로하고 있지? 어허, 머리가 나쁘군. 아까보다 좀 나빴어. 내가 신분을 감추고 너희들에게 접근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는 놈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확 까놓고 성물로 가자는 거야. 여기까지 머리 쓴 것은 내가 아니고 외놈이야. 그 다음은? 창작이지. 내가 여기서
널 죽여버린다면? 어허, 천만에. 절대로 날 죽일 수 없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도 안전할 수 있지. 그리고 내 곁을 떠나지 않는 한 말이야.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야. 명심해둬. 자, 단판 벌리자. 좋아. 세 놈의 사기 도박사끼리 노름판을 벌리자 이 말이지. 속이겠지? 물론이지. 그러니 선량한 너와 나는 한패가 돼야 되겠어. 불쌍히 거처를 하는 놈은 이 어른뿐이니까. 선량하다는 얘긴 빼고 도대체 불쌍에 숨겨진 내력이 뭘까? 너에게 청부를 준 자와 외놈들은 그 내력이 문제겠지만은 너와 난 그 값이 문제야. 그 얼마나 될까? 루블 박물관에 감정을 해봐야지. 덕택에 불란서까지 같이 가게 됐군. 넌? 혼자 간다. 넌? 나? 난 안 가. 어허, 욕심이 없군. 쭉 가. 정부업자란 욕심보다 신용이 더 중요해. 넌 신용보다 멋있는 배시 더 중요해. 정말 일본 놈을 배신할래? 지금은 안 해. 최후에 가선 뻥. 그럼 최후 순간까지 우리 신변은 안전하겠구먼.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나에게 목을 잡힌 사냥개가 돼야 돼. 훈련 안 된 사냥개는 입에 문 꿩을 주인한테 안 주더군. 난폭한 주인은 버릇없는 사냥개를 쏴버릴걸. 아니, 이 집에선 뭐 하는 거야? 그만 여 듣고 나오시지. 손님의 정체를 알아야 마음 놓고 접대를 할 게 아니겠어요? 내 정체가 제일 마음에 들 거야. 따로따로 놀자. 아, 저 훈련받지 않은 개는 사냥개 네가 감시를 해. 아이, 걱정 없어. 난폭한 사냥꾼들이 이 집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자, 들어가. 자, 염려할 것 없어. 저 금방은 없니? 돈으로 가죠. 모욕하시겠어요? 준비는 다 됐는데. 어, 그러지. 넌 아까부터 좀 수상했어. 밀정이란 복잡한 사람들이네요. 아마 자기 자신들까지도 믿지 못할 거려. 왜? 어디 갔어, 이놈? 어? 저기다! 어! 야! 이건 문이 잠겼잖아! 왜 그래? 왜? 어? 녀석이 바꿔치기를 했다. 어?
내 여자 말이야. 내 방에 가봐. 이 자식이게. 아무래도 벗어봐야 알겠는데. 취미가 고상한데요? 시간을 끌지 마라. 곧 날이 샌다. 야! 문 열어! 여기 있으니 염려 말라고. 방이 바뀌었어. 방이 바뀌었다고. 나도 알아. 야라 이 여자도 정말. 순서한테 고발하지 그래. 더러운 자식. 이 자식이. 그래서 목욕하려고 옷을 벗었어.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치사놈의 자식 같아. 야 지옥으로 가라 야. 야, 야 이 여자도 정말 이 자식아. 너 재미없어 이러면. 더러운 자식 같아. 이 나쁜 자식 같아. 너 인마 나오기만 하라 이 자식아. 재미없어 이거. 가는 거야. 결국 여기까지 왔어. 마세마, 총로. 어때? 내 말이 맞아가지? 왠지 혼자 빠져나가기가 싫어졌어. 야, 넌 신이가 없는 놈이야. 응? 이 새끼가 때렸어요. 아유 아유 아니 저 새끼 저 새끼가 아유 이랬다. 아이고 사람 죽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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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저 가드려 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달건이란 놈 어디로 없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어? 그놈이 너한테 멀리 떨어져 버리진 않겠지. 나를 감시하는 놈은 그놈이 아니라도 많아. 왜 어젯밤 봤잖아. 왜 없어졌는지 알아? 왜지? 달건이가 나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한 지금 외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와 너 그리고 달건이 이 세 놈 중에 한 놈쯤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면은 그게 누구겠냐? 나겠지. 나겠지가 아니야. 바로 너야. 그래서? 정부를 의뢰한 자를 알아내려고 할까? 달군이가 음마했구나. 그래서 외진 곳으로 날 유인한 거지. 천만의 말이다. 빈민과 창부의 재미를 보자고 제안한 것은 달군이었어. 내가 지금 외놈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한다면 넌 나를 돕겠나?
대답이 필요한가? 대답할 필요 없어. 곧 알게 될 테니. 잘 만났다. 난 가겠어. 솔직한 대답이. 몸 조심해. 네가 필요 없게 됐으니까 여기다 보관해 두는 거야. 알고 있어. 제가 좀 때릴걸? 아프겠지. 난 아직 안 맞아봤어. 들어가. 그렇지. 아니 이거 인사도 없이 치기냐? 오 실례. 난 고노에다. 난 김철수다. 아야! 분들은 어딜 갔어요? 누굴 기다리지? 안 오길 바라고 있어요. 매산 바라는 대로 안 될 걸. 자식, 이럴 때 좀 빠져줬으면 어때? 어서 오세요. 아. 절로 가.
이르고 허선생으로 말할 작정인가? 언제 행동을 하는 거지? 글쎄, 이 술이 싫어지고 저 양수의 살맛을 본 다음에. 지금이 기회일 텐데. 귀찮은 악세사리가 하나 없어졌거든. 그렇다고 나까지 없어지길 바라진 마라. 그건 어림도 없는 수작이니까 말이야. 그 녀석의 정체를 알았군. 죽었다면 가운데. 살고 싶으면 입을 열겠지. 야, 아프잖아 지금. 응? 왜 자꾸 때려? 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불란 말이야? 그래. 물론 내 진로 네 놈의 입을 열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화가 치민단 말이야. 그래서 때린단 말이야. 야, 정부업자에게 일을 맡기면서 정체를 밝히는 머저리가 어딨냐? 인마, 티베트 불상 입수한 다음 어떻게 접선하기로 했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안 그래서 좀 아니구나. 말이 안 되지 않아! 야, 말이나 끝내면 쳐라 이거! 그럼 말을 해! 그 티베트 불상이 내 손에 쥐어지는 동시에 인수받은 자가 돈을 들고 나타나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떤 암호로 서로를 인정하게 돼 있지? 때려라 때려. 가나야로? 그럼 그 녀석이 독립투사란 말이지? 웃겠지? 웃기긴 철수 그놈이 아니고 너의 제2의 조상 천황폐하의 자손들이지. 어, 알잖아 너도. 그놈은 돈밖에 모르는 냉혹한 정법자야. 글쎄 그러니 웃겠지. 춤 안 추시겠어요? 날 좋아하나? 춤을 추고 나서 대답하죠. 실례하겠어. 응? 개새끼. 구출하세요. 그놈은 나의 방해물이야. 잘 됐지. 설사 그렇다 해도 선생님을 탈출시킨 건 그분이에요. 사나이는 빚을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수록 이상한 여자야. 의심하지 말아요. 동족이기 때문이죠. 제법 감상적인데? 시간이 없어요. 여길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여기저기 날 지켜보고 있는 눈이 많잖아. 난동을 벌리세요. 기회가 오는군. 어이, 한번 알아보자. 응? 응, 좋아. 정부업자란 위장이고 난 진짜로 무서운 독립투사. 독립투사란 말이야. 예? 높이 예. 봐줘서 고맙군. 아니 나중에 후한 사례를 하지. 예? 대장님
면목 없게 됐습니다. 저, 놓쳤습니다. 에? 뭐야, 놓쳤어? 불사이 꺼져버렸습니다. 저 새끼가 죽고 싶은데. 아, 면목 없습니다. 저 산남은 전부 빙신이란 말이야! 추격해! 아! 빽빽거리네. 알았습니다. 보지마. 대장님, 수고하십시오. 아, 좋아. 야, 임마! 빨리 타라고, 임마! 빨리! 그래! 빨리 가! 짐승이 아닐세! 해준 빚을 갚은 셈이지. 결산 아직 말라. 여긴 아직 위험해. 아, 생각보단 겁쟁이군. Thank you.
넘겨주면 그 값은... 내일 아침에 연락할 때까지 내가 모시고 있어야 해. 만주벌판에 흩어진 마족들, 조선의 독립투사들. 넌 누구냐? 날 모르겠나? 모르겠다. 그럼 도적놈이겠죠. 에? 도적! 조용히 해. 난 골동품 수집가가 아니고. 자, 난 장사꾼이니까 자, 흥정을 해서 안 되는 거 없어. 자, 이러지 말고 말이나 잘해. 이놈은 누구냐?
어이. 어떻소? 가짜란 말이오? 미쳤나 이게? 무섭습니다. 무서워? 예. 왜? 진짜입니다. 진짜라. 이게 진짜란 말이지? 이젠 저놈들을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군. 뭐죠? 된 거야? 나? 난 이 새끼한테 당했단 말이야. 나의 최후의 배신. 실패였어. 근데 이 자식들이 뭐 때문에 우리 쓰레기 모양 모아놨지? 야, 그 불사이 진짜로 진짜냐? 진짜? 진짜건 가짜건 이미 내 손에 없으니까 상관없어. 그 불사이 진짜로 가짜라며. 우린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다. 만일 그것이 진짜로 진짜라면 이제 우리들은 이용 가치가 없어진 심이니까 뭐 하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를 거야? 절대로 가짜일 순 없지. 뭐라고 있는 거야? 뭔 몰라. 가서 개만도 못한 자식들 잘라버린다. 아, 야, 네 가르치다. 왜 그래? 한 오줌이 넣어 쌌습니다. 아니 오줌을 싸? 과연 불알들이 큰 놈들이로구나. 뭐가 우스워? 데려와. 아, 싫었다. 야, 뜨뜻하다. 너희들 세 사람에게 줄 훈장을 상신해 놓았다. 그리고 부상으로 이 불상을 주겠다. 가져가라. 가짜를 좋아하지 않는 건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갔소? 뭐라고? 몸도 불편한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세워놓겠소? 빨리 죽여달란 말이냐? 아니지. 내 보내달란 말이야. 목욕도 하고 한잠 자야겠어. 배짜이 좋은 새끼들이군. 이러니 다 큰 사람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거. 오. 미안하게 됐군. 나가! 이제 너희들은 이용 가치가 없어. 나가 목욕을 하든 잠을 자든 마음대로 해. 가자. 가지. 이겨.
오른쪽은 독립군과 결탁한 놈, 가운데 놈은 도적놈, 왼쪽 놈은 배신자. 너희들을 살려둘 이유는 없다. 움직이지 마. 아니지. 한 번쯤은 더 이용할만 할 텐데. 오, 잘하는군. 최후의 승부를 가리자고. 좋아. 가자. 잠깐. 네놈들은 내 가늠작 속에 들어있다.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힘을 합쳐라. 그리고 금불상을 찾아내란 말이지. 잘 아는군. 우리 세 사람도 당신만큼이나 그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건 염려 안 해도 좋아. 이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거의 이상하단 말이야. 어떤 놈이 선수를 쳤을까? 지나간 일이야. 창피한 모양이군. 어거리 닥쳐. 아가리를 열어야 할 때야. 그 고뇌 대장놈의 말대로 우린 협력해서 그 티베트 불상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말 나도 안단 말이야. 불상은 하나, 찾는 놈은 셋. 네, 고뇌 대장까지. 다섯. 마적패들까지. 어쨌든 불사의 눈앞에 보일 때 일어날 일들이니까. 너 이번에도 그 대장놈하고 짠 연극이지? 처음엔 외놈의 첩자로, 이번엔 외놈에게 추방된 배신자 역으로. 웃지 마. 웃기지 마. 야,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다정한 것 같이 보여도 어차피 최후의 배신을 한다는 것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야. 안 그러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외놈에게 조종됐건 안 됐건 신경 쓸 문제는 못 된다 이거야. 빵은 한 개니까. 개는 세 마리. 영양 개새끼들이라구나. 과여우로 제 2막1장의 막이 올라. 응? 징을 쳐라. 팅! 이번엔 새놈이 건배할 이유가 있다. 최후의 배신을 위해서. 건배. 아리야. 누구냐? 마츠야마입니다. 마츠야마라면 어제까지도 내 명령을 받던 놈 아니야? 이건 너무 무례한데. 대장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내 목을 도려오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도려내겠나? 시기는 나의 판단에 맡겼으니까요. 내 목어지가 네 손에 달려있단 말이지. 나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한가하게 술집이나 드나들어서야 언제 불상을 찾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외할 틈도 없습니다. 야, 내 모가지가 제자리에 있나? 술이 새는데 그래. 아이고. 내 생각으로는 그 불상은 진짜야. 그럴 만한 단서라도. 그 불상이 황포마적 손에 있다는 말을 퍼뜨린 게 외놈들이란 말이야. 소문을 퍼뜨려서 엉뚱한 대로 신경을 집중시켜놓고 불상을 극비의 본국으로. 일본으로 말이죠. 바로 그거야.
내일 모레 12시 정각이다. 여자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고노의 대장은 우리 셋을 처체로 들겠지. 물론이지, 바야물이 되니까. 오늘 밤은 조심해야겠는데? 그건 그렇고, 양들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다. 물론 너의 정체 같은 것은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왜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거지? 틀림없는 함정일 거야. 남자들은 먼저 돈을 탐내죠. 그 다음은 그 돈을 같이 쓸 여자를 찾고. 어때요? 그 여자가 나라면? 오, 괜찮지. 벗겨 뭐야, 얼지? 전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황금을 가진 승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야. 혹시 당신이 승리자가 된다면 그 고상한 취미대로 절 벗겨볼 수가 있죠?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야. 잘못하다가는 말려들겠는걸? 지가 아홉 개의 꼬리를 가졌어도 호랑이 꼬리는 아니겠지. 여기 여우의 꼬리를 겁낼 남자는 없어. 이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밖을 좀 살펴다오. 네. 지금 우리 새놈의 뒤통수를 고노의 대장놈의 청구가 노리고 있어. 어떻게 그 청구를 벗어나느냐 문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이 천재적인 배신자의 머릿속에는 벌써 다 계획이 섰단 말이. 바야흐로 제 3막이 오르는군. 이번엔 여자까지 등장하니까 심심하지 않을 거야. 야, 이 연극의 종말을 이렇게 하자. 너희 둘은 죽고, 난 량수와 불상을 가지고 불란석발이로 정치망명을 한다. 아하, 너희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어때? 딩딩. 왜 웃습니까? 내 정보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랬었지. 그것은 나도 인정을 해. 그런데 너희 새놈이 어떻게 그 황폴한 마적을 상대로 해서 그 불상을 빼앗겠다는 거야? 5-6명 정도 지원해 준다면 어려울 게 없죠. 5-6명? 5-6명이라. 마쓰야마. 예. 들었나? 5-6명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저자의 장담. 저 코큰놈이 죽을 날이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지원 요청은 취소해야겠군. 가만. 지원해주면 불상을 찾아서 내게 가져오겠나? 코는 나가 불고. 그렇게 한다면 모든 걸 용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와서 가져가라고. 주위의 승부를 가리잔 말이지. 약속대로. 좋아! 마쓰야마!
어쩌야, 어쩌야. 응? 그게 가짜요. 왜? 왜? 진짜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 왜? 어? 이랬다 저랬다. 진짜로 진짜요. 정신 차리고 바른 대로 말해. 진짜 옳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당분간 여기 있어줘야겠어. 죽이지만 말아줘요. 저기다 묶어놓을 테니까 얼어 죽지 마라. 예, 안 얼어 죽을게요. 아니, 내가 그놈들하고 동행을 해요. 왜? 겁나나? 겁이 나요? 그럼. 아니, 진짠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서 뭘 찾아요? 찾는 게 아니야. 예? 없애는 거야. 너의 특기는 남의 등을 쏘는 거지. 알겠습니다. 나는 내일 불상을 봉천까지 육로로 운반한다. 하필 육로로 갑니까? 힘들게. 상식을 초월하면 예측은 불허해. 이리 와 설명할 테니까. 어디로 가고 있나? 응? 번극으로 가고 있다. 이 새끼야. 어디를 해서 가고 있느냔 말이야. 개소리 마라. 너희들 동작이 30초만 늦었어도 지금쯤 너희들 잔등에 벌집이 나서 뒤져 있을 거야. 요 자식이 요게 정말. 그러니까 30분 후엔 너희들과 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욕을 그냥.
이건 기관단청이다. 왜 길을 막느냐는 말이야. 조사할 게 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하, 건방진 놈.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어? 노란 목도리를 하고 노란 목도리를 보고도 건방진 수작을 계속하겠나? 군소를 치는 거 보니 황포마적이 부하다. 그런 말인 것 같군. 알았으면 길을 비켜주는 게 어때? 아! 한 가지 물어보자. 여기 오는 도중에 외놈 군대를 못 봤나? 외놈 군대를 봤으면 그냥 두었겠소. 빨리 보내는 게 어때? 놈들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당신들이 외군과 일전을 벌인다면 우리도 여기 있다가 도와주겠소. 고맙지 않아. 빨리 가. 야, 잠깐. 돌아가거든 황포마적이 이렇게 말해주게. 달근이라고 코끈사나이가 무사히 보내줬으니 나중에 신세 갚으라고 말해. 알았지? 요 놈들이었구나. 받았겠다! 말인가? 아, 가만있어. 이것들은 술집에서만, 어? 그것은 어쨌든 상관없고, 우린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으니 방해하지 마. 그래. 그놈을 어디로 데려가건 내 알 바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내가 절간에 모셔야겠어. 처치할 수밖에 없게 됐어. 외군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당신들의 더러운 욕심은 잠시 버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게 좋을 거예요. 쓸모없는 당신들의 생명이지만은 동족이란 뜻에서 외놈의 손에 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야, 불상 조심해.
어디로 가면 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서남쪽이지만은 왜군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저 눈산을 넘어 한 바퀴 돌아 이곳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는 우리 동지들이 함정을 만들고 대기 중이니까 운이 좋으면은 많은 왜군을 눈 속에 매장할 수가 있죠. 출발합시다. 키는 줄 알았더니 스키도 잘 탔는데 그래. 량수. 말하세요. 당신이 독립 단원이라는 사실을 놀랬는데. 조국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독립 단원일 수 있죠. 당신이 이 불상을 인수할 사람인가? 아니요.
총을 뒤로 던져! 두 분에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불상을 찾아서 이곳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은 두 분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두 분을 이렇게밖에 대접할 수 없게 된 것을 한 동포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긴 당신들만 애국자고 우린 반역사다 이 말이야? 넌 분명히 반역자야. 그건 과거지라고. 그러나 두 분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나온 믿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하고 우린 떠납니다. 전원승차 시키고. 네, 전원승차! 당신이 조금만 더 수고해줘야 되겠어. 불쌍을 인수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솜씨가 속이 들르군 그래. 아니 네가 지금 총알 피하는 거야? 병샥. 그 총 날 주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하오. 죽이려고 됐어! 불상을 내게 맡기시오. 남의 영화 방해하지 마시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난 죽고 넌 살 것 같아. 중요한 물건이 됐어. 알고 있어. 내놓으시오. 제자리를 지키세요. 야, 몸이 풀린다. 잘 됐고. 몸이 거뜬한데, 아이고. 너하고 약속한 것을 여기서 해치우자.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살아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무슨 약속이야? 저놈들 총 맞아 죽고 나면은 내가 약속 이행을 할 수 없잖아. 무슨 약속이냐 말이야? 내가 널 죽이겠다는 약속 말이야. 날 죽여? 넌 치사한 밀정이니까 죽여야겠어.
존경하지만 날 죽이겠단 말이야? 난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당신들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군요. 무슨 소리야? 솜씨가 좋군요. 실컷은 한국말을 하지 마세요. 어. 아이고 이뻐. 항상. 어? 어쩔 수 없는 왕만들. 한국말 하지 말라고. 그럼 시작해 볼까? 아, 좋아. 싸움하다 남의 총에 맞아 죽으면 병신스럽지 않아?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뭔가 해야겠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긴 힘들어. 아는 소리. 저기까지 해봐야. 여기서 전멸하게 되면 그 불상은 어떻게 되지? 철저한 욕심이군. 나보다도 저 영감님이 더 필요한 모양이야. 국립수사들에게 생사 걸리는 모양이. 그러니까 외놈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제법 생각했는데. 연구해보자. 좋아. 에이.
대장 곁으로 가. 말 안 들으면 찔러버린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엉덩굴이 대장. 아니 어떡하지? 에? 대장님한테 물어봐라. 토론 출발이고 출발해 뭐야? 빨리! 정말 말이야! 말 탄 놈들 내려오라. 고향으로 돌아가. 에? 그럼 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멍텅구리 자식! 이봐 이봐 이봐. 저 차에 다 타라고 그래. 다 타라고. 허! 승차! 살려내어서 감사합니다. 또 만납시다. 그땐 반드시 죽여버릴 테니까. 분하고 원통하다. 천황폐하를 볼 면목이 없다. 이대로 살아 돌아갈 수가 없다. 저놈들 앞에서 대일본 제국의 군인 정신을, 도사도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응! 가자! 허! 허! 가시라고, 저놈! 회복할 모양이. 그들에게 우리 제국군이래 기백을 보여준다. 그럼 제가 대장님의 모가지 잘라드리겠습니다. 모가지? 감기 드셨습니다. 대장님, 빨리 의무대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 빨리 의무대로 가자. 으쌰! 으쌰! 빨리, 에이차! 빨리 의무대로 가자.
훌륭했어, 두 분.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정말 훌륭한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한국말을 해도 되겠소? 나는? 물론, 훌륭한 분이고요. 아이고, 이뻐. 됐습니다. 이 아가씨로부터 훌륭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우리의 국적을 찾아주었으니까요. 한국. 한국사. 자, 자네는 아직 영업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 먼저 가겠어. 안 끝나? 저놈들이 날 뭘로 치우는 거야? 야! 같이 가자! 난 정법을 오늘날서 폐업했습니다. 막을 내리자. 팅! 팅! 야, 달근. 아? 해와 달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니? 해가 좋아. 뜨거운 햇빛은 나의 별이 역상시킨단 말이야. 철수 너는? 나는 밤이 싫어. 밤은 외롭다. 그럼 태양을 따라가면 밤은 영원히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태양을 잡으러 가자! 자, 타격!